스트레이트 알스네요. 라이브입니다. 토트넘이 번리를 좀 원정이긴 하지만 좀 무난하게 좀 잡지 않을까 이 생각 좀 해보고요.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? 아 제가 그 토트넘 프리뷰에서 그렇다고요? 그래도 그냥 좀 재미로 즐겨주세요. 제가 어떻게 다 맞춥니까? 재미로 하는 거죠. 제가 맞추는 건 또 얘기를 안 하시고 맨날 이렇게 틀린 것만 얘기하시니까 죄송합니다. 손흥민 선수에게는 힘을 많이 모아주십시오. 그 사실 4경기 연속 골로 잘 했잖아요. 오늘은 사실 뭐 인상적이었다 보기는 어렵지만 또 너무 또 뭐 또 봐라 뭐 손흥민 뭐 이러지 마시고요. 최근에 오늘 경기는 제가 아쉬워요. 아쉬운데 최근 경기에서 그 정도로 잘해줬으면 근데 이제 앞으로 토트넘이 중요한 경기가 있으니까 네 연전이 있으니까 또 잘하겠죠. 뉴캐슬 봅니다. 뉴캐슬의 승부입니다. 아 네 제가 뉴캐슬 승거로 썼군요. 저는 무승부 봅니다. 어? 에레라? 야 이거 에레라도 못 뛰면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. 레시포드도 안 좋나요? 노아 네 레시포드 안 좋나 본데요? 다들 지금 에? 마타도 안 좋아요 지금?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? 아 역시 링가드 좀 부상에서 회복해가지고 사실 좀 아이고 이거 뭡니까 이게 뭡니까? 자 산체스네요. 이렇게 되면 이 산체스가 일단 선수교체 다 했어요. 선수교체 다 했습니다. 와 밀러 힘 오 포그바 아니 포그바 진짜 이거를 포그바가 나와서 저렇게 잡아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진짜 이렇게 달라졌나요? 왜 쇼샤르 감독이 같은 0대0인데 조금 더 평가를 받을 수 있냐면 쇼샤르 감독은 사실 전반전에 마티치는 아예 그냥 라인업에서 부상으로 빠져버렸고 그 다음에 뭐 링가드, 마타 이런 선수들이 에레라 다 부상으로 다 빠져가지고 전반전에만 3명을 다 교체해버렸는데 후반전에 쭉 내려가지고 지켜내는 전술 이걸 통해서 그런 악재를 버텨냈다는 것 버텨냈다는 점에서 물론 서로 애매한 결과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쇼샤르 감독이 좀 더 평가를 받을 수 있겠고 아 클럽 감독은 많이 아쉬울 것 같네요. 네 그리고 살라 어떻게 하죠? 살라 최근에 계속 그러네. 예 살라가 이 기록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살라가 리버풀 와가지고 모든 팀을 상대로 해서 다 공격풀드 기록을 했지만 맨유 상대 맨 아래 보면 맨유 상대로는 골을 좀 하나도 못 넣고 있는데 뭐 도움도 못하고 있고 이거를 또 한번 그리고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살라가 최근에 좀 안 좋긴 해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네파전님도 얘기하셨는데 맨유는 이제 부상자들이에요. 예. 맨유는 앞으로 부상자를 관리하는 게 예, 조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. 예, 고민이 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무승부를 누가 예측하긴 했던 것 같은데